피자 한 조각에 1,500원에 팔고 있다는 송프로 피자. 한 조각 피자는 두 가지 맛이에요. 불고기, 고구마. 왠지 모르게 전 이 종이컵을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. 예전 컵떡볶이의 추억이 있어서 그런가 알 수 없는 종이컵의 마법. 우유가 도톰한 편에 촉촉한데 토핑의 맛이 확 난다기보다 피자빵 중간쯤. 그냥 어릴 적 먹던 피자 맛이라면 아실까요? 후반이 부담스럽거나 지나가다 생각나면 한 조각씩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갑자기 학생 때 생각나네.